텐스플로우에 관한 교재들 중에서 구글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잘 만들어진 교재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건데 마그너스 에릭 허바스 피터슨이라고 한 분인데 저는 이분이 이거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도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걸 어떻게 피터슨이라고 하는 말은 알겠지만은 그 앞에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영미계 통분은 아니신 것 같고, 자, 이분의 사이트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분 사이트입니다. 허바스 러버러토리즈라는 허바스라고 읽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파이낸스에 관련해서 책도 쓰시고, 그리고 글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발표하고 있는 분이고 주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죠. 굉장히 총명한 분이신데 하여튼 여기는 깃허브의 이분 리파지터리 사이트고 여기 주소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분이 강의한 유튜브는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허바스 라보라토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그대로 검색하시면은 이분 강의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텐스플로우에 관한 강의가 지금 현재 아마 15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걸 플레이리스트로는 정리가 안돼 있군요. 이걸 다 여기 있죠. 텐스플로우 강의들 쭉 있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다 정리하고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잘 만든 강의고 구글 사이트에 있는 텐스플로우 사이트에 있는 설명보다 훨씬 더잘돼 있는 정리를 잘 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엠리스트인데 정말 이해하기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일단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걸 뭐 사전을 찾아가면서 보시더라도 좋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구글 클라우드 랩에서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실습하실 때는 GitHub에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구글 지금 여기에 올리면 되죠. 지금 보시면은 노트북이죠. 구글 클라우드에 구동하고 있는 노트북에다 올려놓고 열어보시면은 그냥 바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돌아가니까 뭐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진 않은데 나름대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 거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의실 게시판에다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은 이제 임포트할 것들 적어놓고 그중에서 이제 맵플라립하고 numpy 사이클런인데 맵플라립 하고 numpy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별도로 다루지도 않고 또저 역시도 맵플라립 같은 경우 잘 다루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다루진 않고 다른 쪽에서 강의를 찾아서 맵플라립 한마디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죠. 눈으로 시각적으로 표현 볼수 있는 건데 바람직하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파이썬 과목에서 이거 numpy와 맵플라립과 pandas 이세 가지는 꼭 다뤘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그걸 하게 하는 데가 아마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아마 찾기 힘들 것도 같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인공지능 쪽뭐 4차 산업, 4차 산업 하면서도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고 텐스플로우는 지금 현재 버전 1.0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일단 데이터는 불러들이는 건 똑같고 그리고 이 프린트를 해서 보면은 그 실제 우리가 다룰 거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우리는 저희는 밸리데이션은 쓰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도 쓰이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도 마찬가지 테스트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이전에 원핫 인코딩 원핫이라고 했던
했었잖아요. 그리고 은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1로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해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이건 3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argmax 함수를 돌리면 되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0으로 나타날 거고 이거는 0, 1, 2, 3, 4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샘플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게 뭐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돌린 경우 그러니까 argmax를 해가지고 원핫 인코딩되어 있던 것을 다시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덱스들이죠. 72104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멘션을 정해졌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28이라고 세워주었는데 이거 이제 28 곱하기 이미지 28 해가지고 이미지 쉐이프 나오죠. 쉐이프 나오고 플랫턴 하는 경우는 사이즈 곱하기 사이즈에서 784가 나오겠죠. 그리고 클래스는 10개. 아주 뭐 명료하고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 이미지를 플랫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맵플랫립입니다. 여러분들이 맵플랫립을 수업을 듣고 그게 아마 한 달 과정, 4주 과정이 있을 거예요. 4주 과정 수업을 들으면 맵플랫립을 아주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일 했는데도 뭐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주 정도면 충분하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맵플랫립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거나 대학생이라 그런다면 반드시 맵플랫립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데이터들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 쓸 거예요. 맵플랫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요 내용을 써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다 꽁꽁 집어 넣는 데 쓸 겁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true가 7이고 실제 7이고 true가 2고 실제 2고 이게 true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요 이미지는 요 부분이고 이 전체 이미지가 9개잖아요. 이 9개는 여기서 날랐던 겁니다. 일단 다 정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텐스플로우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텐스플로우는 텐스플로우 그래프나 텐스보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플레이스홀더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것들이죠. 그 베리어블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스홀더도 있고 플레이스홀더는 X값이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값들입니다. 이미지로부터 획득하는 값, 그 변수들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값들은 또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variables to be optimized. 이것이 우리가 controllable variable.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variable. 그 W값과 bias 값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또 변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변수 종류는 두 가지라는 거. 첫 번째는 placeholder라고 하는 것, x값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optimizable 혹은 controllable variable. 이거는 weight와 같은지 바꿀 수 있는 것. 그럼 모델을 이제 합니다. 모델은 뭐 똑같습니다. 첫 번째 matrix multiplication 해서 bias를 더하는 것.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요 값들을 이제 우리가 최적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로 돌리는 것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률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0개를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0개를 다른 말로는 에비던스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뉴런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텐스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동그라미 10개 각각이 0부터 10번까지 있었잖아요. 9번까지 있었죠. 9번까지 있었는데 그 각각이 의미한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값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이 숫자가 우리가 분석한 이 이미지가 0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는 이 이미지가 1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어쨌거나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아홉 번째 동그라미까지 다 합친 확률값이 1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소프트맥스죠. 그러니까 이 값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값들을 로지스를 넣어서
바꿔준 것이 Y prediction,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Y prediction 예측하는 값 중에서 argmax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rgmax 돌리게 되면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나오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한 이미지가 속한 숫자를 찾아내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00001000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확률값으로 분포되어 있다가 가장 높은 확률값을 골라내는 겁니다. 여기서 argmax와 위에서 잠시 살펴봤전에 봤던 argmax는 다르죠. 조금 전에 봤던 argmax는 0들만 있고 그 중에서 1을 찾아내는 거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위에서 지나왔죠. 여기서는 다양한 확률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optimization은 요거죠. 우리가 봤던 softmax cross entropy with large 해서 large 넣고 라벨은 y true 넣어서 cross entropy를 구하는 겁니다. cross entropy 이 역시도 항상 이게 재밌는 것이 항상 이거는 플러스 값입니다. 그리고 제로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제로라고 하는 말은 프리딕션하고 그 실제 값하고가 똑같다는 거죠. 완전히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리듀스 민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의 평균값,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것들의 평균값들, 각각의 이미지에 크로스 엔트로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 있으면 100개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구해지겠죠. 그 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코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저는 현재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도 쓰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담 옵티마이저도 썼죠. 아담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correct prediction이 prediction 한 것과 실제 하는 것 간에 equal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것을 이제 그걸 이제 그 확률 숫자로 바꾼 것이 accuracy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true or false라고 하는 boolean 값이고, 이제 여기서는 숫자죠. float 32로 나타냅니다. 0.뭐뭐뭐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내겠죠. 완벽할 경우는 1.0. 그래서 텐스플로우를 이제 구동할 때는 지금까지는 다 정의한 겁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돌아간 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돌리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죠? 세션을 한 다음에 세션 런 해주면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00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 성함이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허바스 라보라토리의 앤더슨 피더슨이었나요? 이분 발음이 잠깐만요. 생각났을 때 또 봐야 되는데. 본명이 어디 안 나와 있군요. 하여튼 이분 이 적어놓은 것은 그러니까 구글의 그 텐스플로우 사이트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순서도 다르고 동작하는 알고리즘도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텐스플로우 사이트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식은 다르다는 거. 실행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자세히 소스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Optimize라고 별도의 그걸 줬죠.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해뒀고, 그리고 세션 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구글의 텐스플로우 사이트에서는 세션 런이 별도의 그러니까 커맨드로 빠져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함수 속에 그냥 optimize라고 하는 펑션 속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optimize를 호출하면은 여기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헬프 펑션을 굉장히 많이 정의를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헬프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보조수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딕트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라벨, 그리고 트루 라벨을 테스트 클래스 나타낸 것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위에 다 언급됐으니까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애큐러시에서 정확도를 평가하는 거. 여기서 보면은 다 세션 런이라고 하는 것이 호출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트 애큐러시 펑션이나
여기 위에 옵티마이저를 호출하게 되면은 세션 랜이 돌아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린트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도 정해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L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뭐예요? 주로 matplotlib을 써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plot weight, weight를 plot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matplotlib을 모른다 하더라도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는 되실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옵티마이즈를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호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세션 런이 그 속에 그리고 펑션 속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ccuracy 마찬가지 프린트 accuracy 할 때도 이걸 이제 돌리면은 호출하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돌렸으니까 iteration 했습니다. iteration 한번 해보니까 40.7%의 정확도를 보여준 거죠. 그 에러의 example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plot example errors라고 하는 걸 함수로 호출하니까 이렇게 에러들이 샘플이 뽑혀 나왔습니다. true는 7인데 prediction은 0로 prediction 한 거죠. 상당히 재밌는 것이 위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plot weight라고 하는 function인데 plot weight라고 하는 function이 요거잖아요. 요건데 요 함수가 돌아가서 그 결과로 나온 이미지가 요겁니다. 이게 상당히 잘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참 잘 만드셨어요. 제가 봐도 감탄하는데 이건 물론 이분이 처음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번 돌렸을 때 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웨이트가 높은 값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웨이트가 마이너스입니다. 낮은 값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진할수록 웨이트가 높게 되어 있는 거고 제로죠. 제로고 1이고 첫 번째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우리의 모델이 옵티마이제이션 한 웨이트 결과 값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보이죠. 0, 1, 2, 3, 4, 5, 6 5는 희미하고 9도 좀 그렇고 2도 좀 그렇지만 나머지 숫자들은 웨이트를 잘 잡았습니다. 그렇게 잘 잡아서 확률이 그러니까 인식 성공률이 40.7%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10번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10번을 하면은 78.2%가 되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에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 웨이트를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죠. 0 1 2 3 4 5 6 5도 이제 비교적 아까보다 낮고 2도 아까보다 낮고 그리고 9도 이전보다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씩 상승한 보이죠. 그리고 이제 1000번을 돌렸습니다. 1000번을 돌렸었는데 이제 92%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니까 웨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 역시 시각화의 참 중요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정확도는 이전에 40%나 70%보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웨이트가 보니까 이거 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 40%의 확률일 때는 우리가 2라는 게 정확히 보였잖아요. 40%가 아니구나. 여기 70% 정도의 확률에서는 2가 보였고 그리고 5도 이렇게 나타나고 3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90% 이상의 확률을 보이니까 웨이트가 사람이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이유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 눈에는 이게 0 구분이 우리가 품질이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웨이트들의 분포가 열악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선명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과 컴퓨터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전에 그 40% 확률에서의 3보다 훨씬 더 이게 웨이트가 흐리고 안 좋게 나와 있는데 그림이 컴퓨터 보기의 입장에서는 이 웨이트 분포나 혹은 이 웨이트 분포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정확한 분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사람과 컴퓨터가. 그죠?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컴퓨즌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상당히 이것도 참 소스 코드를 차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그런 재밌는 그건데 그 코드예요. 이 코드는 정말 가치 있는 코드입니다. 이게 프린트 디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코드들이 쭉 보면 이제 테스트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실제 값과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값을 먼저 이렇게 플레이스홀더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SK런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한 다음에 이제 프린트하는 거죠. 프린트하는데 이미지 쇼 마찬가지로 펑션이 불러들이고 그 외에도 나머지 플롯해가지고 쭉쭉쭉쭉 몇까지 불러들여가지고 나온 결과가 요것들의 결과가 우리가 보는 요겁니다. 이건데 보시면은 이제 이 색깔이 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그 인식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좋단 말이고 그리고 이 색깔 파란색인데 이거 색깔이 좀 옅잖아요. 5 같은 경우는 5는 1에 비해서 인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옅게 표현된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5라고 인식을 했지만은 분류는 했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5가 아니고 4죠. 4로 오인한 비율도 꽤 높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8이네. 8로 오인한 비율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2도 마찬가지입니다. 2도 1에 비해서는 인식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2를 이건 뭐예요? 8이죠. 8과 오인한 확률이 꽤 있더라는 것이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화면에는 잘 보이거든요. 상황인데 9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9로 인식한 경우에 4로 오인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4보다는 못하지만 7로 인식한 경우도 들어있었다는 것이 보이고 나머지들 0이나 1이나 2로 인식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플롯을 다 보여주죠. 굉장히 좋죠. 굉장히 깔끔한 그래프입니다. 정말 훌륭한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기준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로 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도 있는데 이 엑서사이즈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하나씩 다 이걸 풀어 나갈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어디 갔나요? 엑서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총 둘렌 여섯 여덟 열 개 엑서사이즈인데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입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다 할 거니까 강의실 수업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강의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굉장히 허바스 라보라토리즈의 성함이 나중에 다음번 수업에 또 이분 수업을 총 15개를 할 거니까 15개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나 여기 이분 성함이 있군요. 마그너스 에릭 허바스 페더슨. 마그너스 에릭 허바스 페더슨인데 제 생각에는 어디 저기 북유럽 쪽 길까 이렇게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영미계통 아니고 라이선스는 MIT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오브 차지로 수정 배포가 자유롭습니다. 반드시 카피라이트 노티스와 퍼미션 노티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